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IOU 중급 버전용 연주를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첫 부분의 전주 부분에서는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8플랫을 치시는데 첫 박은 한 박 쉬고 하나 그 다음에 8플랫 그 다음에 7플랫 하고 이거 8분음표로 8, 7 하고 3번 손가락으로 올려서 3번 줄 7플랫 눌러주시면 돼요. 8, 7, 7 하고 한 박 반을 끌어주고 7 한 번 더 쳐주고 다음 박에서 또 7, 7 그 다음에 자 2번 손이 5 3번 줄 5플랫, 5플랫, 4플랫, 그 다음에 4번 줄 5플랫까지 여기 한번 해볼게요. 하나, 셋, 넷, 하나, 8, 7, 7, 7, 7, 5, 4, 5, 다시 한번 여기, 셋, 넷, 한 박, 하나, 8, 7, 7, 7까지 그 다음에 7, 5, 4, 5, 4번 줄 5, 4, 5가 됐죠. 그 다음에 한 박 반을 끌어주고 여기서 5하고 7을 16분음표로 5, 7, 여기서 제일 빠른 박자예요. 5, 7, 5, 7 해준 다음에 2번 손으로 3번 줄 5, 한 박씩이에요. 5, 4, 그 다음에 4번 줄 7, 5가 되죠. 5, 4, 7, 5. 이 세 마디 한번 떼들어볼게요. 셋, 넷, 하나, 8, 7, 7, 7, 7, 5, 4, 5, 5, 7, 5. 4, 7, 5. 그 다음에 4번 줄 7, 7. 한 박 끌고, 그 다음에 3번 줄 4, 5, 7이 되죠. 8번음표 4, 5, 7 하고, 두 박 하고 다음 박까지 쭉 끌어주시면 돼요. 여기만 3, 넷, 7, 4, 5, 7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띄워드려볼게요. 3, 넷, 하나, 8, 7, 7. 7, 7, 5, 4, 5 5, 7, 5, 4, 7, 5 7, 4, 5, 7, 2, 3 아, 이렇게 넣으셔야 되겠죠. 자, 요게 전주고요. 간주를 왜 같이 설명드리면 똑같아요. 여기서는 간주 노래가 빠밥 하고 한 박 쉬고 하나 8, 7, 7 7, 7, 5, 4, 5 여기까지 하면 끝나요. 8, 7, 7, 7, 7, 5, 4, 5 끝. 엔딩은 하나 8, 7, 7, 7, 7, 5, 4, 5, 7 하고 여기서 5, 한 박, 7 그 다음에 3번 줄 4까지 확장을 더한 거죠. 다시 셋, 넷, 하나 8, 7, 7, 7, 7, 5, 4, 5 4 하면서 끝나겠죠. 그러니까 사실 전주 간주 우주가 또 유기적으로 다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전주만 하실 줄 아시면 간주 우주는 뭐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주 및 간주 및 후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 시간에 연주법 알아보겠습니다. 연주법은 슬로우 곡은 항상 똑같아요. 4분의 4박자는 4분음표를 4번 치는데 그렇게 치면 너무 텀이 길어서 이걸 아르페지오 할 때는 8분음표로 쪼개서 8분음표를 8번 치게 돼요. 8번 치는데 한마디 안에 8번을 치는데 칠 때 한마디 안에 코드가 2개 있을 경우가 최소단이기 때문에 2개 있을 경우 4번씩 나눠서 치시면 돼요. 그게 공식이에요. 4번 나눠 친다. 물론 이제 작곡자의 의도대로 뭐 2번 그렸지만 박자를 따르게 하는 그런 곡들은 아예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빼고 일반적으로 두 개 써 있을 때는 무조건 반씩 나누는데 자 반씩 나누기 위해서 8번에서 4번씩 치는 4번 칠 때 아르페지오를 보여드려볼게요. 먼저 예를 들어서 G를 친다. G가 4번일 때 G하고 C가 있다 할 때는 G를 처음에 G의 루트를 처음에 4번에서 처음에 루트를 6번 줄이니까 6번 줄 치겠죠. 하나 그럼 3번이 남죠. 자 3번은 1, 2, 3번 줄 화음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사실 풀어서 치시면 되지만 공식으로 하는 게 훨씬 외우기도 쉽고 안정된 화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돼요. 여기서 6번하고 3번, 2번, 3번이에요. 이렇게 6, 3, 2, 3. 여러분들이 뭐 6, 3, 2, 1, 뭐 6, 1, 2, 3 어느 거는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밸런싱이 좀 맞고 안 맞고는 이차적인 문제고 박자로는 그렇게 딱 맞습니다. 자, 여기선 6, 3, 2, 3 하고 C면 바꿔서 5, 3, C에 루트가 5번 줄이니까 5, 3, 2, 3 이렇게 치는 건데 만약에 코드가 한마디 하나일 경우엔 6, 3, 2, 3, 6, 3, 3 두 번 치는 게 아니고 6, 3, 2, 3 두 번째 6을 칠 때 1번 줄을 쳐줘요. 그걸 대체해 주는 거예요. 6, 3, 2, 3, 6, 3, 2, 3 대신 6,
3, 2, 3, 1, 3, 2, 3. 그러니까 6, 3, 2, 3, 1, 3, 2, 3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 공식대로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전주 부분에 보시면 G가 한 마디죠. 6, 3, 2, 3, 1, 3, 2, 3. 자, 다음 마디는 C하고 D가 반마디씩이죠. C에서 5번 줄. 5, 3, 2, 3. 자, D로 바꾸죠. D는 4번 줄로 돼요. 4, 3, 2, 3. 자, G는 다시 6번 줄. 여기 G하고 B마이너 11이에요. 6, 3, 2, 3. 자, B마이너 11은 이름은 좀 힘들어 보이지만 그게 어렵진 않아요. 6번 줄 7 플랫, 3번 줄 7 플랫을 이렇게 누르세요. 6번 줄 3번 줄 이렇게. 6번 줄 3번 줄인데 5번 줄은 살짝 6, 2번 손으로 뮤트 하세요. 살짝 눕히면 5번 소리 안 나게. 나머지는 다 소리 나셔도 돼요. 여기서는 루트가 6번 줄이니까 6, 3, 2, 3 되겠죠. 다시 G부터 3, 넷, 6, 3, 2, 3. 7 플랫을 옮기고 6, 3, 2, 3. 그 다음 C, 5, 3, 2, 3. D, 4, 3, 2, 3 하고 두 박을 드르릉 D를 긁어주시면 돼요. 둘, 노래가 되겠죠. 자, G온 F샵이 노래 부분 나오는데 G온 F샵은 그냥 6, 3, 2, 3에서 루트만 F샵 바꾼 거라 얘를 3번 줄 띄고 6번 줄 E플랫만 눌러주세요. 이때는 5번 줄 E플랫 안 눌러도 돼요. 왜냐하면 5번 줄 안 치니까. 6, 3, 2, 3. G온 F샵. 그 다음에 E마이너 코드 하나죠. 6, 4, 6번 줄이에요. 6, 3, 2, 3. 1, 3, 2, 3. A마이너도 한마디. 5, 3, 2, 3. 1, 3, 2, 3. 자, D하고 G가 반씩 나오죠. D, 하나, 4, 3, 2, 3. G, 6, 3, 2, 3. 단마디에 또 G가 계속 나와요. G온 F샵. E마이너 6, 3, 2, 3. 1, 3. A마이너 5, 3, 2, 3. 1, 3, 2, 3. 자, 그 다음에는 D하고 G가 나오는데 G에서 스트롬으로 바뀌어요. 이럴 때는 스트롬 부분은 8분음표를 4번 내리쳐요.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가 내리칠 때는 그냥 아무 느낌 없이지만 실제로 내리친다라는 얘기는 올리는 동작을 우리가 중간중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박자가 똑같아야 되니 속도는 똑같죠. 그런데 4번을 내리칠 때 마지막 4번째에서 내릴 때 치고 올릴 때 다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6, 3, 2, 3. 6, 3, 2, 3. 하나, 둘, 셋, 넷인데 이게 악센트가 있어요. 양약 세 번째만 강이 들어가요. 양약 일단 약은 위에 줄만 위에 두세 줄만 툭툭 치는 거예요. 하나, 둘. 강은 전체를 그러니까 강을 세게 치는 게 아니고 약을 줄여주는 거예요. 양약 강 양약 내리고 올릴 때 다치는 거. 툭툭 강 툭툭툭툭 강 툭툭.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고기 부분 해볼게요. 이때부터 이제 한 마디 두 번 치는 거죠. 다운 다운 시 양약 강 양 디. 자, 여기서는 코드가 한 박에 하나씩 섹션이 어렵진 않아요. G에서 하나 그다음 G온 F샵 알죠. 6번 줄 E플랫인데 이때 주의할 점은 2번 손을 대면서 아까 B마이너 11처럼 5번 줄을 살짝 뮤트 하시는 거예요. 살짝 바짝만 안 세워도 다 뮤트가 돼요. 하나 둘 그다음 E마이너 셋 하고 넷에서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운 다운 하고 그다음 A마이너 똑같이 오지 계속 C하고 D 여기서 똑같이 약간 한 번씩 하고 A마이너 한 번 긁고 G도 한 번 긁고 G 한 번 두 번 긁고 아르페지오 그래서 간주가 나가겠죠. 하고 드르릉 2절 나가겠죠. 뒤에는 뭐 그냥 그대로 똑같이 치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법은 이렇게만 요 두 가지만 아르페지오 스트롱만 기억해 주시면 웬만한 모든 곡은 다 이 공식에 씌우면 그냥 거의 90% 다 잘 붙습니다. 이렇게만 아시고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